장군님. 예. 육군사관학교 나왔죠. 예. 이정리 차관하고 몇 기 차이에요?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예. 그래, 이정리 차관님이 그 육사 다닐 때는 우리 장군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네. 아니, 태어나긴 했고. 형님뻘이 아니라 아버지뻘이네요. 예. 예. 그렇죠. 대선배님이시죠. 앞으로 이정리 차관의 앞에 눈 똑바로 뜨지 마요. 아, 지금도 안 떠요. 지금도 눈 안 떠요? 자, 이거 해설 한번 해주세요. 왜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 누가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겁니까?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네. 그 문재인이가 왜 국제사회 다니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 왜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녔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여기까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를 걸쳐서 계속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도 유엔군, 특히 미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5.18 때도 한번 유혹이 있었는데 결국은 미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미군이 없어져야 한 번은 더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은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 중에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지 않고 튼튼한 군사 안보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것은 많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미군이 가장 큰 규모로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곳은 다 세계의 탑10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5만 5천여 명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3만 5천여 명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2만 6천여 명입니다. 네 번째가 이탈리아입니다. 다섯 번째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나라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고, 특히 일본은 여러분 패망했습니다. 패망국에서 지금 다 선진국으로 가 있는 것은 미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안보에 들어갈 재정을 줄이고 그것을 경제성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실제로 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고 평가받지만 그 평화협정이 베트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년 반도 되기 전에 75년에 망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또 필리핀 어떻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은 국제적으로 투자가 다 끊기고 철수하고,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망해버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거의 국제적으로 외교의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굴종적인 관계를 유지한 중국에 가서도 8끼를 혼밥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은 뭐 탈원전 이런 거 빼놓고도 여러분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국가 반역죄 아닙니까? 이적죄 아닙니까? 여적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외교 안보면에서 저는 95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을 이제까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가치동맹까지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토에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최고까지 올렸습니다. 군사안보 너무나 튼튼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은 어떻습니까? 탈원전 전부 지금 원전 수주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 방산 수출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계 9위까지 올랐습니다. 몇 년 내에 7위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속습니까? 저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정말 여러분 우리 국가 원로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니까 밤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보수파가 이기지 않으면 그냥 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가 원로님들, 원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큰 분들입니다. 저는 목사님 곁에 와서 뭐 돕고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처럼 애국운동을 진심으로 그 많은 시간, 여러분 20여 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 많은 돈, 여러분 헌금 받고 기부 받은 거 교회에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 그 수많은 안보단체들,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 여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딱 오늘이 D-14일입니다. 14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국가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가장 값진 삶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보니까 제 동기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내 손주, 내 자녀들하고 살기는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국회가 여러분 병역 기피자, 범법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당은 실형을 1, 2심에서 받고 2년, 3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당에 지금 28%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원로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저는 저도 뭐 좀 체력이 강한 편인데 내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에 몇 시간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G3, G2 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주사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닙니다. 망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이 0.5%, 5%도 아닙니다. 0.5%의 간첩과 선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45% 이상이 친북, 종북, 친중, 반미 이 선동에 속아넘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축복된 나라를
꼭 물려주셨기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부터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부터 남은 D-14일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설득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를 개혁시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네. 내가 진짜 앞에 불러낸 진짜 설명은 안 했어요. 네. 유엔군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 네. 지금 유엔군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지금 유엔 회원국은 네. 6.25 때 참전 병력을 군대를 파견한 16개국 플러스 네. 의무 지원을 한 1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뭐 20, 30명입니다. 저도 연합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놈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정전 상태입니다. 잠깐 쉰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한꺼번에 말씀하지 마시고 자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현재 있는 예. 사무 직원이 30명밖에 안 된다. 예, 뭐 한 20, 30명 됩니다. 30명이라고 있으나 마나지 30명은 나가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네. 예, 유엔사가 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네. 지금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반도의 전쟁이 시작되면은 별다른 절차 진행이 없이 유엔에서도 또 각 나라에서도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유엔사가 네. 나가라 해체되라 하면은 여러분 미국부터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려면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잠에서 가면 4세월입니다.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설명이 복잡해. 그러면 네. 지금 평택에 미군이 몇 명이 있어요? 2만 6천여 명이 있어요. 2만 6천 명.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전쟁이 다시는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예, 정규전이 정규전. 개시되면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그거보다 더 많은 데가 일본에는 미군이 얼마나 있어요? 일본이 지금 5만 5천여 명이 있고 일본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있습니다. 5만 네. 5천 명이요? 예. 그 모든 부대가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엔사를 해체했을 경우에 예.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이 예.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예. 해체하면 예. 절차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이가 유엔군 사령부 30명밖에 안 되는 걸 왜 해체하라 이걸 전 세계 다니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유엔사를 해체하면은 네. 북한에 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현재 예. 유엔군 사령부가 30명밖에 안 되지만 예. 우리나라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제 주력 부대가 미군이죠. 미군이죠. 예, 가장 가까운 한국에 데가 있는 미군이 아니라 미일 예, 주일 미군도 주일 미군 그렇습니다. 주일 미군이 한국에 투입되는 것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뭐 공군기 같으면은 네. 뭐 한 시간 내리죠. 한 시간 내로. 예. 그리고 네. 이게 위기 상황이 고조될 때마다 네. 다 정원 계획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다 지금 한미 동맹 플러스 이런 유엔사의 기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축을 문이 떨어버린다. 자,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폭기 네. 랩터 20이라고 알아요? 네, 미 해군의 주력기입니다. 미군은 육해공군의 규정이 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 팔아요 안 팔아요? F-22를 제가 알기로는 네. 아직까지 판 데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 예, 뭐 제가 아직 주둔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보다도 대만에 가장 최신 무기를 팝니다. 네. 그만큼 대만이 더 위중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그것은 뭐 미국의 정책이고 랩터 기거는 미 해군의 주력 기종인데 네. 우리가 대만한테도 안 팔았더라고. 예, 대만한테도 안 팔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도 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F-35나, 그 규정을, 거기에 필요한 데를 이제 지원하고. 결론적으로, 예. 전쟁 현재 딱 일어나면, 예.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이,
예. 랩터 22가 한국에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뭐 그것은 뭐 시간이 별 무의미합니다. 한 시간에 마무리. 아 그럼요. 그런데 왜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거야. 어? 이놈이 간첩이에요, 간첩 아니에요? 뭐 저는 간첩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예. 목사님, 유엔사가 또 필요한 이유는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네. 일본에 7개 서 있습니다. 네. 주로 전시에 유엔군이 사용할 유류와 탄약을 미리 비축해 놓는 것입니다. 네. 유엔사가 저 해체되어 버리면은 그것을 또 우리가 또는 미군이 직접 사용하는데 네. 또 이런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국가의 안정, 국가를 군사 태위 태세를 무너뜨리는 일은 그래서 국가 반역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서 예.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예. 종전협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잠시 쉰다, 전쟁하다가. 네. 뭐들 정자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네. 남북 간에 뭔 협정으로 돼 있어요?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꼬로 휴전협정. 휴전협정이. 예. 휴전협정인데 왜 종전협정으로, 전쟁을 끝나는 협정으로 왜 바꾸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네. 그 목적이 계속 목사님도 뭐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네. 종전선언을 하자 일단. 해버리죠. 전쟁 끝났다. 네. 그러면은 정전협정이 아니고 네. 종전협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종전협정 안 하고 그냥 종전하고 계속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숨은 이유가 첫째가 유엔사 해체입니다. 유엔사는 해체. 해체하는 것입니다. 유엔사 해체. 예. 전쟁 끝났는데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 예. 그 주한미군은 또 유엔사의 일원으로 있지만은 우리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뭘 주장하느냐, 왜 6.25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을 하자고 하냐면 중공군은 다 나갔잖아요. 전쟁 때 예. 6.25 전쟁 후에 예. 러시아군도 다 나갔잖아요. 예. 근데 왜 한국만 주한미군이 있냐 이렇게 떠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라는 거죠. 네. 예. 자기들은 못했으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필요하면 다시 불러낼 테니까 우리 황장군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